오히려 그 성공적으로 커뮤니티 빌딩을 한 곳들은 이면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만들 테니까 모이세요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그 니즈를 정확히 잡아서 그걸 제공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개기 시즌 3 웹3 사용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자, 오늘은 공동 호스트가 아닌 게스트로 자리하신 쟁글의 김준호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공동 호스트를 맡고 있다가 게스트로 출연한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의 공동대표 김준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시랑 평가 쪽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웹3 데이터 인텔리전스 회사로 거듭나면서 더 온체인 데이터와 리서치와 같은 사업 영역에 확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들이 웹3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의 웹3 전략 사례부터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이제 웹3 사업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삼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주목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목을 하던 웹3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혁신이 있거나 하는 프로젝트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글로벌 대표적인 서비스 기업,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의 기업이 웹3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질문들을 하지 않았어요. 스타벅스에서 NFT라는 걸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NFT를 가지고 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뭐 스타벅스는 코인을 발행하는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스타벅스를 왜 쓸까? 스타벅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NFT라는 거를 활용을 하려는 걸까? 사실 스타벅스가 얘기한 그 오디세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보면 그 내부에서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저게 웹3 프로젝트야? 라는 질문들을 해요. 그 오디세이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내에서 뭐 커피 농장을 가상세계를 통해서 방문할 수 있게 해주거나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끼리 어떤 커피 클래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어떤 다른 굿즈를 어프로치를 해본다거나 한 등등의 활동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웹3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다만 어떤 그거를 하나의 전이로 만들어가고 과정에서 이제 NFT라는 거를 툴을 활용한다는 측면 그리고 그걸 더 커뮤니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웹3에 속한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타벅스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제 추정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만간 이제 그 한국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들 더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스타벅스는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는 걸까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기존의 고객들을 자산화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를 많이 가는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죠. 최근에는 뭐 프리퀀시 스티커를 열광적으로 모으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문화를 파는 기업이다 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아나운서님께서는 스타벅스에서 어떤 문화를 느끼시나요? 커피 브랜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브랜드 사이에도 내가 스타벅스를 마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그런 애정을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판다는 것도 만약에 예전에 스타벅스가 문화 4,500원 했었으면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가 처음 만들어냈었던 거는 우리가 커피를 대중적으로 마시지 않던 시절부터 커피를 앉아서 마시는 문화를 만들어낸 게 스타벅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대중화를 시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커피챗이라는 것을 했었는가 아니면 커피 한잔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지 밥 먹고 나서 녹차 마시러 가자 뭐 나는 쌍화차 한잔 마시러 가자 둥글레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가벼운 대화들을 식사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더 차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공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문화를 그 공간과 결합시켜서 잘 만들어냈다라는 걸 이제 스타벅스의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다른 데를 찾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제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다 했는데 이제 정말 제 주변의 커피 애호가 분들을 보면 스타벅스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마셨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커피를 좋아한다. 제가 예시를 들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타벅스가 예전에 얘기하던 문화는 지금 이미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 그 문화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새로운 역할을 이제 그 추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오디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끝이 아니라 커피가 제조되는 과정 그리고 커피가 생산되는 과정, 커피 주변에 있는 이퀴먼트나 어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까지 산업 자체를 확장해서 고객 경험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게 지금 스타벅스가 오디세이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과 로열티를 또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스타벅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스티커 17장을 모으기 위해서 커피를 엄청나게 사고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심지어 그 스티커나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해요. 돈을 주고. 그 프리퀀시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스타벅스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그 관점에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커피 너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갈지에 대한 그런 여정을 네. 스타벅스 오디세이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NFT 컬렉션 출시 소식도 정말 핫했잖아요. 이 나이키 도입 사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과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키가 NFT를 발행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이나 웹3 업계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NFT는 툴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그 툴을 활용을 한 것보다는 나이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도 2010년이었었는지 그 정도부터 에어조단이라는 이제 스타성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 뭐 나이키에서도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타이거 우즈를 기반으로 갖고 또 어떤 테니스 등등 이제 다양한 섹터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연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쭉 가다가 나이키가 한번 어려움을 겪는 때가 옵니다. 때가 언제냐면 그 전에는 그런 스타성을 가지고 특정 에디션을 대량 생산을 해서 밀면은 팔리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키에서는 재고가 많이 쌓이기 시작했었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치고 들어오는 브랜드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었죠. 나이키는 아, 더 이상 우리는 스타 한 명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창고에 쌓여서 밀어내는 구조로 계속 성장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그게 그냥 느낀 게 아니라 나이키의 성장세가 꺾이고 매출이 떨어지면서 마켓쉐어를 잃어가는 절박한 상황들이 생겼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서 했던 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키 런 클럽 혹은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꼭 나이키를 신거나 나이키를 입지 않더라도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운동을 하는 트레이닝하는 방식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신발을 팔거나 운동용품을 팔지 않지만 결국에는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빌딩을 시작했던 거죠. 아직까지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페이스북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어디로 어떻게 뛰었다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들. 아 그렇군요. 네. 뭐 되게 건강하시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본인이 밤에 한강 주변을 이런 길을 모양으로 5.8km를 뛴 걸 왜 올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올리더라고요. 나 운동했어. 뭐 그 이후로 런클럽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저도 가끔 퇴근하다 보면은 이렇게 젊은 남녀분들이 미친 듯이 모여서 뛰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혼자 뛰는 게 낫지 않나 힘들면 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커뮤니티 기반으로 같이 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이키가 그냥 신발 들고 가서 저 우리 운동화 팔고 싶으니까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모이지 않겠지만은 그렇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었죠. 네. NFT 컬렉션이 됐었던 거는 나이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스타벅스처럼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나는 나이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키가 내서 뭐라도 나오면 더 사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정판을 이제 운동화로 이제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그 디자인들을 오히려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 NFT로 발행을 하면서 컬렉터들의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나 뭐 나이키나 핵심은 좀 커뮤니티 빌딩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성공적으로 커뮤니티 빌딩을 한 것들은 이면에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 만들 테니까 모이세요가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그 니즈를 정확히 잡아서 그걸 제공해줬어요. 나이키 런 클럽이나 트레이닝 클럽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뛰었을 때 뛴 경로와 시간과 목표 달성률을 공유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 커뮤니티를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더 굉장히 똑똑하게 잘 해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 외에 한국 기업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웹3 도입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이렇다 할 대표적인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걸까요, 혹시?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는 구체적으로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인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서비스를 고민하고 방향을 잡고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로 보더라도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측면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쟁글에서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컨퍼런스를 좀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컨퍼런스 이름이 어덥션이에요. 네. 왜 어덥션이라 하면 기술 얘기도 좋지만 네. 정말로 이걸 어떻게 도입해서 쓰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했고, 저희가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정말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연사들을 통해서 네.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어보자라는 목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호텔신라에서 이틀간 7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좀 더 B2B 컨퍼런스로 되어 있고요. 네. 연사분들도 주로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산업별로 대표적으로 웹3를 도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그 오디세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총괄을 해서 현재까지 지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 스타벅스 본사에서 책임자분이 오셔서 본인은 왜 이거를 고민하게 됐고 경영진을 어떻게 설득했었고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고 네.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 네. 나이키는 아니지만 아디다스에서도 비슷한 관점 네. 그리고 해외 기업이라면 또 크리스찬 루부탱이라고 하는 그 신발 브랜드 네. 아, 네, 그 명품 브랜드 차원에서도 네. 얘기를 할 거고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뭐 게임 업계에서는 넥슨 같은 곳도 오고 다른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도 네.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추가로는 뭐 엔터 산업에서는 하이브의 자회사로 있는 바이너리라는 곳에서도 발표를 하고 호텔신라에서도 이제 그 럭셔리 비즈니스, 네. 프레스티지 산업 내에서 웹3를 어떻게 보는지 등등 네. 그 정말 다양한 산업 내에서 각각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최소한 이 정도 고민까지 이 정도 가설은 검증이 됐구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SK플래닛도 같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탈중화 멤버십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과 부딪힌 한계점들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다양한 산업 직군의 연사들이 오는 것 같은데 B2B 위주라고 하면 혹시 뭐 저 같은 B2C의 분들은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B2B를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간에 서로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제 컨퍼런스를 오픈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초대를 드리는 이제 기자분들 혹은 이제 저희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컨텐츠는 굉장히 커버를 많이 해나갈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이제 3프로 TV 네. 같은 데서 이제 온라인 이제 중계를 통해서 오시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컨텐츠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들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그 외적으로 이제 지원 컨텐츠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산업의 다양한 연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발표 외에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 기대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곳 기업들로부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게 있는데 하나하나 대답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서는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제 네. 많은 분들에게 모두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실 필요 없게 그런 인사이트 세션들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FT 저작권 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던 거다 보니까 우리 NFT를 어떤 걸로 썼을 때 저작권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트커버민이라는 곳에서 와서 이제 그 내용들 다뤄줄 생각이고 또 많이 하는 질문들이 우리가 NFT나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은 법인을 어디에 설립을 해야 되나요? 지금 얼마나 안전한 건가요?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이제 전문가 분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이제 법률 지식들을 많이 공유를 해줄 예정이고요. 이제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이번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계속 다뤘던 지갑 회사들, 뭐 메타버스 서비스들, 커스터디 서비스들 등등 블록체인이나 웹3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들에서 본 서비스를 가지고 각각 회사들과 어떻게 일을 하는지, 왜냐하면 회사들이 블록체인이나 웹3 산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순간이 마주하거든요. 우린 지갑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메인넷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지? 기술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건 누구랑 논의를 해야 되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우리는 기업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해당 영역에서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종합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이나 웹3 관점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혹은 앞으로 우리가 직접 할 때 혼자서 다 못할 텐데 누구와 어떻게 일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략적인 그 답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개발 관점에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웹3 도입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또 7월에 진행되는 젠글의 어덕션 컨퍼런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이 저희 웹3 사용설명서 상반기 시즌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하반기 시즌에도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준우 대표님께서 다음 시즌 소개도 살짝 해주시죠. 컨퍼런스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컨퍼런스에 또 못 오신 분들을 비롯해서 또 다양한 기업분들을 많이 초대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 때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더 하나하나 얘기들을 더 물어보고 궁금점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1차적으로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에서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인프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어 1들, 메인넷들을 많이 초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넷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더리움을 알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제외한 메인넷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많은 곳들이 있죠. 아발란치라는 곳도 있고 니어라는 곳, 폴리곤, 앱토스, 수이 뭐 등등의 많은 메인넷들이 지금 추가적인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을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활용 사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조금 더 현장감 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즌에서도 김준우 대표님의 날카로운 또 인사이트와 유익한 질문들 그리고 위트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위트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질문들이라도 좀 날카롭게 할 수 있게 다음 시즌에는 이번 시즌 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좀 보충을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니면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연사분들을 많이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업들의 웹3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록개기 시즌 3 웹3 사용설명서, 다음 시즌에서도 또 다른 다양한 게스트와 그리고 풍성한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많은 기대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